그러므로 아나나 너 마음 가운데 따라서 너 지금 마음에 그걸 알고자 하거든 또는 그 번뇌를 풀고 싶거든 육근을 선택하라. 육근은 안, 이, 빛을 친인데, 친, 은데, 그것을 선택해서 거기서 결근을 풀으라 말이죠. 은연 중 지금 이근원 통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관세모살 이근원 통. 근어, 매듭이 만약에 제거가 된다면, 진상이 자멸하리니. 육진의 상태가 저절로 없어진다 말이에요. 육근의 결박만 없어지면은 육진 경계는 저절로 없어진다 말이에요. 육진 경계라고 하는 것은 육근의 허영이라요. 환영. 그림자와 같은 거요.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 있듯이 육근의 결박에 의한 것이 그 그림자가 바로 진상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근결이 만약에 제거가 되면 진상이 저절로 없어지리니 재망이 소망 가면 모든 망이 모든 허망이 근결이나 진상이 다 허망이죠. 그것들이 다 소망하면 소멸하여 없어지게 되면 부진을 하되리요. 진 아닌 것을 어찌 기다리리요. 부진이라서는 허망이죠. 허망이 어디 있겠느냐. 허망이라서는 모조리 다 없어지지. 허망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말이죠. 그 전에 저우의 상상이 진이 되고 직정이 구가 된다는 그거 두 가지를 다 떠나란 말이 나오죠. 그 말하고 관련된 말이래요. 그 전에 저우에서 나왔는데요. 상상이 유진이요. 직정이 유분이요. 상상이 진이 되고 이런 말 나오죠? 둘 다 곧 멀리 떠나라고. 그 말하고 지금 관련돼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몇 권에? 그 전에 뭐 종소리 것이 저 하는데 나올 건데, 예? 종소리 나오라가 종치고 뭐 한 것 나오지요? 4권 제일 끝머리인가? 4권인가? 5권인가? 5권 끝머리쯤 나오죠? 지금이 5권입니까, 지금? 그러면 저 후에 4권에 나오겠네. 191페이지에, 예? 거기 보면
더 그늘 만약에 원만히 뽑게 되면은 안으로 밝아서 광명을 발하여 부진과 기세간의 모든 변화상이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일찰나에 바로 즉시 무상지각을 정각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196페이지? 그러니까 제일 끝머리에 내가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글자 하도 잘하세요. 글자 형님. 못났다고 종이를 아끼면 요즘엔 종이 막 휴지로도 많이 쓰더만 종이 아껴가지고 그 글자를 차디잡게 써요. 멍청이들이 말이야. 책이 좀 글씨가 좀 커야 보기 좋고 시력도 없이 저 소모 안 하고 기억도 잘 되지 말이야. 뭐 못났다고 글씨를 꽤알같이 잘게 쓰냐 말이야. 멍청이들 그거 아껴서 뭐 하려고. 뭐저 1억짜리 자가용은 타고 다니면서 1억짜리 자가용 타고 다니면 뭐할 거예요? 그거 지금 잘 팔리잖아요. 그건 뭐 많이 사용해봐야 4, 5년 쓰면은 그만인데, 그러면은 그냥 것이 그거 착감만 해도 1년에 2천만 원 이상 소모하잖아요. 다른 건 놓아두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멀리 떠나라고 했죠. 이구 원리를 하면은 곧너 법신이 법안이 응시 청명 가리라. 응가릉자요. 빨리 써야지. 이 말과 같은 말이요. 아까 말한 말이 재망이 다 없어지면 부진이 어찌 있겠느냐 하는 그 말이 바로 상상이 진이 되고 측정이 구가 되니까 상상과 측정, 진구를 둘다다 멀리 떠나야 되면은 그건 안 하는 그 법안이 바로 응시에 응아릉자요. 응시에 청명 가리라 하곤 그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아나나, 내가 지금 너에게 묻노라. 이 겉바라 수건이 여섯 결박이 여섯 매듭이 나타나 있으니 앞에 지금 나타나 있으니 여섯 개를 맺어 놓았죠. 본래 없던 것을 육결을 만들어 가지고 육결이 생겼잖아요. 옛날 일정 때는 육혈포가 있죠. 구멍 여섯 개포 것이 권총. 그와 같이 육결이 있으니 동시에 해영하여 동시에 그 매듭을 풀어가지고 며칠령자요. 맺힌 것을 풀어서 같이 동시에 제거함을 얻겠느냐. 차례가 없이 순서 거치지 않고 6개월을 동시에 풀어가지고 동시에 다 제거될 수가 있느냐고 물었죠. 안 되죠. 안 되니까 번호 점수요. 결국에 점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철 씨는 주장한 뭐 돈수라 해도 돈수는 근기가 잘 없어요. 중용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도에도 다 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계제가 있잖아요. 비유컨대 높은 데 올라갈 때 반드시 밑에 것이 이제 사다리도 밑에 계단 밟고 그 다음 위에 계단 밟고 차근차근 높은 데 올라갈 때는 반드시 낮은 데서 붙어서 올라가게 되고 먼 곳에 가려면 반드시 가까울 이자 반드시 가까운 데로 붙어서 가게 된다. 가까울 이자 그와 같이 여기도 동시에 풀 수는 없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차제란 말을 말했죠. 저 위에서. 그러니까 안하니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매듭이 본래 차례로서 맺혔으니 처음에 제1결이 그 다음에 제2결 제3결 이렇게 차례로 6결이 생겼으니 오늘날에 마땅히 모름지기 차례로 풀어야 됩니다. 푸는 것도 차근차근 순서가 먼저 거 풀고 그 다음 거 풀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차서가 있다 이거죠. 단박에 계열될 수 없잖아요. 가을과 여름을 거쳐야 계열이죠. 6결이 이동체나 여섯 결박이 그 자체가 같으나 6결이 하나의 수건 자체에 생겼죠. 수건으로 보면 동체 아니요? 그러나 그 6결이 매듭이 동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맺힌 것, 그 다음에 맺힌 것 이렇게 동시가 아니고 차근차근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곧 결의 시에 매듭이 풀릴 때 운하 동결이 있고 어떻게 같이 제거할 수가 있느냐. 동시에는 풀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아나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사되 육근 해제도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육근을 그 여섯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근결이죠. 여섯 가지 근결을 풀어서 제거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이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저우에 일근이 기반은 하면 육근이 성해탈이라고 한 거라고는 말이 좀 달라요. 저우에 개송에 일근이 기반은 하면 육근이 성해탈이라는 말이 나오죠. 위의 문장 여기다고는 좀 다릅니다. 조금 내용이 위의 문장이 육근이 기반을 하면 뭐죠? 일근이 기반을 하면 육근이 성해탈한 말이 나오잖아요. 저 부처님 개송인가 뭐 개송에 보면 나오죠. 개송이던가 어디던가 예? 육해 일영망 육해 일영망과 같은 거죠. 개송이던가 어디나 육근이 기반을 하면 뭐가 다릅니까? 다른 내용은 어떤 거죠?
일근이 기반을 하면 육근이 정해태란 말은 대지에 나오죠. 분명히 나는 기억은 나는데 대태지에 나오는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책으로 찾으려니까 그 글씨가 자라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흠이 해가지고. 하면서 토까지 잘 달아놓지 토도 안 달고 그냥 한문만 넣고 갖다 놔가지고 밑에 나온가? 그전 위에 것은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으면 저 밑에 문수보살, 문수보살도 개성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거기 나오는 거구먼. 아, 그건 아직은 안 나왔구먼. 6권에 나옵니다. 6권 272페이지에. 나는 그래서 나왔는가도 했는데 운호심 책에 6권에 272페이지에 넷째 줄 다섯째 줄에 보면은 나오죠. 1근이 기반은 하면 6근이 성해탈이라는 거 6권에 나옵니다. 아직은 안 나왔구만. 나는 육해일망만 나왔지. 예? 예? 아, 떠주기는 떠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육근을 다 풀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육근 중에 어떤 일근만 풀어도 다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육근을 다 풀 필요가 없이 육근 가운데 하나의 근만 풀어도 육근이 다 풀린다는 그 말이고 여기 말은 여기 말은 일근 가운데 여기 지금 현재 지금 5권에서 말한 것은 일근 중의 육결을 말한 거요. 이것은 그 전에 이것은 결해가 인차제 가야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결과 개가 차례를 인했다고? 그 말과 같은 말을 해요. 지금 말은 결이나 해나 순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맺힐 때도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풀 때도 순서가 있어서 차근차근 차츰차츰 풀린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 말하고는 달라요. 말 뜻이. 여기에 이제 그 말을 하십니다. 이제 차례가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육근 해제도 또 한다시 그와 같으니 이 근을 육근 가운데 이근이든 비근이든 설근이든 이 근을 일근을 가르친 거죠. 차근이란 말은 일근이요. 하나의 근을 처음 풀매 먼저 인공을 얻고 인공이란 말은 아공이라요. 그전에 한번 적어 주셨죠. 아공, 법공, 구공 뭐 해가지고 육결로 그전에 한번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6절인데 요걸 먼저 풀면은 인공을 얻는 거죠. 예? 여기 이제 6절을 가르치죠. 순서가 있는 거. 결해가 차례가 있기 때문에 결도 차례가 되었으니까 푸는 것도 차례거든. 처음에 동결부터 풀어야 돼요. 소리가 나는 것을 동결이라고 하죠. 소리가 났다가 소리가 그쳤을 때는 정결이고 우리는 두 가지 끌리죠. 또 소리를 듣는 놈이 있죠. 인공이 바로 아공이라요. 이걸 풀면은 소승 아라한 아공기녀를 터득해요. 소승 나하는 경기와 같은 그런 실력 발휘를 해요. 이 그날 처음으로 풀매 처음으로 푸니까 이제 처음 차례가 처음 아니요? 먼저 인공을 얻고 공성이 원명하면은 인공의 성이 더욱더 이제 원만하게 밝아지면은 법회타를 이룬다. 법회타라는 것은 법공이죠. 이게 이제 법회탈이요. 법회탈인데 자 이제 법공을 지금 법회타라고 그럽니다. 듣는 것보다 더 들어가서 그 듣는 것의 그 원동력인 듣는 것을 벗어난 것이 깨달은 거죠.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지혜까지도 버려야 돼요. 법집에 추혹이지. 여기는 아집이고, 그리고 이제 공결은 이제 공결을 떠나게 되면 이제 푼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하고는 다 푼다는 말이 나가야 되죠. 공결을 떠나서 이해를 버려요. 이 두 가지가 다 법공, 법집을 떠나는 거죠. 철학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애지라고 하기 때문에 애지라고 번역을 하지요. 예? 철학이. 그러면 애지라는 것도 아직은 벌써 불교적 차원에서 보면은 소지장이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걸 것이 원각경의 지혜와 이해라고 나오죠. 아는 거. 안다는 게 걸려있으면 안 되죠. 지혜 법에라고도 하고 이해라고도 하고 정력소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정력소는 세밀하게 보려고 지는 능이 되고 너는 또 소가 돼요. 깨달아 들어갔네. 아공을 터득한 다음에 법공을 터득하기 직전에 이제 그 능과 소요. 지가 바로 능 아니요, 능. 이는 소가 되고 능소를 또 거기서 떠나야 돼. 깨달았노라 하는 그 마음은 지혜가 되고 깨달았으니까 좋잖아요. 좋은 그 감정, 좋은 생각은 지혜인데 지혜까지도 버려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는가? 깨달은 진리, 진리 그 입법, 입법이죠. 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또 좋아하는 그게 애착이 붙으면 이해라. 그것까지도 버려야 돼.
그래야 법공이 돼야 법해탈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저 밑에 관세음보살 이거는 동자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지금 해가지고 더 복잡하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관세음보살 이건 원통장에 가면은 이런 것이 차례차례로 나와요. 일결은 생멸, 생멸에서 생멸이 멸이 정멸 유락하는 그게 이제 해당되는 건데 그것까지도 벗어나죠. 이건 이제 아까 말한 구공불생 무생인이죠. 그 무생인이라 무생인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공이죠. 지금 아공 법공 그렇게 본다면 아까는 아공, 여기는 법공, 여기는 이제 구공이요. 법을 해탈한 다음에 구공하여 나지 아니하여야. 그 말은 멸결을 푸는 거죠. 생멸이 이미 없어지며 정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구공 경계까지도 벗어나야 하거든. 구공의 자리를 잡으면은 안 돼요. 자리 잡는 게 전혀 없어야 돼요. 흔적조차 없어야 제대로 깨친 거지. 마음에 흔적까지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야만 이럴 보살의 삼마지로 붙어서 삼매 보살의 터득한 삼매로 붙어서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라고 이름한다. 그 전에 저 보살이 자주 삼마지 중에 보살이 스스로 머무는 삼마지 가운데는 견과 및 견연과 아울러 생각하는 것이 다 허공의 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것이 없다. 이 견과 연이 본래 원래가 보리의 요정명체라고 말했죠. 그 전에 좌우에서 그건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그것은 몇 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말입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 말이 어디 나오죠? 보살이 스스로 머무는 삼마지 가운데 견과 및 견연과 또 아울러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바 없다는 것. 203페이지에 나와요. 203페이지 몇 권입니까? 그가 203페이지 나와요. 203페이지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좌우에서 나오는데 책이 다 똑같아야 한대. 뭐, 책마다 다 달라가지고 페이지 수도 다 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찾아내기가 힘들지. 책마다 다 달라요. 2권에 68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문화심 책으로. 끝으로 넷째 줄에. 문수보살이 것이 이제 등장한데 뭐 것이 이제 무슨 견과 비견, 시견 비견 말할 때 68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부처님이 문수와 및 여러 대중에게 이르사대 시방열애와 및 보살들은 스스로 머무는 삼마지 가운데 견과 및 견연과 능견 소견이죠. 아울러 상상은 허공꽃과 생각하는 모양은 허공꽃과 같아서 본래 있는 바 없다. 이 견과 또는 견연이 원래는 보리 요정명체인데 어찌 그 가운데 시비가 있겠느냐. 시와 비시가 있겠느냐. 거기에 나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구공이라. 여기서 말한 보살이 삼마지로 붙어서 무생인을 얻는 도리가 바로 위에 2권에서 문수 보살하고 같이 말씀하신 그 말하고 같은 의미다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5분 지났는데.